이제 빈칸 추론 한번 들어가 볼게. 일단 렉처 1, 2는 너희들이 풀어야 된다. 근데 푸는데 일단 그냥 풀러서 오지 마시고 선생님이 항상 너희들한테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방법은 가르쳐 줬었지. 일단 빈칸을 먼저 본 다음에 빈칸에서 내가 찾아야 될 거를 선정을 해. 그래서 그 찾아야 될 걸 찾으러 가면 되는 거야. 자, 됐습니까? 가봅시다. 자, 일단 try out for. 자, 모르면 써나 뭐뭐를 해보다 이런 뜻이고 as if 마치 뭐뭐처럼 되게 유명한 거야. 그래서 as if든 as though든 우리 이거 부사절 접속사 문어발에서 했었잖아. 마치 뭐뭐처럼.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pretending 가장. 이게 가장이 뭐 가장 뭐뭐하다 아니면 집안의 아버지인 가장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가장은 뭐냐면은 뭐뭐 인차는 어떤 변장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변장도 조금 이상한데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거는 뭔가 모습을 바꾸는 거, 모습을 뭐뭐 인체하는 거. 알았지?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 자, 렉처 1 들어가 보자. 자, you can 일단 문장 맨 처음부터 읽으면 안 돼. 빈칸 먼저 읽어야 돼. 자, 빈칸에 갔어. You will be amazed. 자, 너는 깜짝 놀랄 거야. 뭐에? How much better you feel about yourself. 자,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돼서 더 되게 좋게 느끼게 돼서 뭐 이후에? A few minutes of blank. 이거 이후에. 자, 그러면 우리 뭘 잡을까? 선생님 먼저 얘를 잡을 거야. 너희도 얘를 잡았어야 돼. 자, 일단 빈칸은 어떻게 한다? 빈칸 문장에 가서 내가 찾을 거를 찾는다. 됐어?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자신이 더 나은 느낌. 그 더 나은 느낌을 받았단 말이야. 자신이 더 나은 느낌을 받게 됐을 때 이 느낌을 받는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더 나은 느낌을 받게 하는 그 방법.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끝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가보자. 이제 이렇게 심어 놓고 항상 빈칸 문제는 나침반. 나침반을 딱 놓고 가는 거야. 이게 나침반이 되는 거야. 우린 얘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 자, 됐습니까? 자, you can actually become your own cheerleader. 너는 너의 스스로의 치어리더가 될 수가 있다. 내 스스로의 치어리더가 된다는 거? 여기 봐봐. 자신이 더 나은 느낌을 받게끔 받는 거. 이거 내 스스로의 치어리더가 되는 거. 이거 두 개 똑같은 거 아니야? 맞지? 아니, 내가 더 나은 느낌을 받고 싶어. 그러면 내 스스로 치어리더가 된다는 게 그게 더 나은 느낌을 받은 거잖아. 그치? 근데 이런 치어리더가 어떻게 돼? by plus ing. 이거 함으로써 된다 얘기야. 여기 뒤에 답이 있어. 가보자. 얘 함으로써 치어리더가 될 수 있으니까 얘를 해야 되잖아. 중요한 건 얘야. By talking to yourself positively. 일단 너 스스로에게 긍정적으로 말해. 그리고 마치 뭐처럼 행동을 해. As if 얘 접속사야. 마치 뭐뭐처럼 주어동사 이렇게. 마치 네가 이미 그 사람인 것처럼. 어떤 사람?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 형용사로 수식이다. 네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 이거 되다잖아 비동사가. 네가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이미 된 것처럼 행동을 하라는 거야. 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된대.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나왔단 말이야. 아니, 긍정적인 말하기를 하라는 거야?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야? 아니면은 뭔가 그 뭐랄까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된 것처럼 이게 가장하는 거지? 그치? 뭔가를 가장하는 거잖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가장은 뭐야? 실제 그게 아닌데 그거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 그게 가장이란 말이야. 아니 얘를 하라는 거야? 얘를 하라는 거야? 아직 모르지? 그건 커넥팅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 자, act, 형광펜. 자, 빈칸 추론은 주제문과 굉장히 연관이 높다. 자, 다시 한번 봐봐. 자, 일단 빈칸 추론은 있잖아. 빈칸 추론은 빈칸이잖아. 그 빈칸은 중요한데 니네들이 잘 생각해봐. 중요한데 뚫겠어? 안 중요한데 뚫겠어? 당연히 중요한데 뚫겠지. 그러면 빈칸이 중요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 글의 주제일 수도 있고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 주제는 어떻게 풀었어? 주제는 핵심을 갖다가 연결하면서 풀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를?
픽 요소들, 선생님이 가진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계속 알려주고 있는 픽 요소들, 얘네들을 가지고서 주제를 파악했잖아. 그러면 잘 봐. 빈칸이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이런 픽 요소들, 자 이게 왜 픽 요소인데, 자 이게 뭐야, 명령문 아니야. 선생님이 글에 요지했을 때 명령문이 엄청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해됐어? 자 됐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빈칸을 찾는데 되게 잘 찾을 수 있다. 알겠지? 이게 하나의 팁이야. 자 그럼 봐보자. 행동해라. 마치 뭐처럼 네가 trying out for the role,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역할이야? of a positive, 긍정적이고 쾌활하고 행복하고 호감 있는 사람. 그 호감 있는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네가 행동해라 이거야. 아 나는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이런 척하라는 가장을 하라는 건지 몰랐어. 근데 지금 여기를 연결, 커넥팅, 선생님 뭐 하라 그랬어? 커넥팅. 거기다가 픽 요소 명령문까지 활용했지. 얘를 보니까 얘는 가장을 하라는 거네. 이해됐어? 그러면 정답 몇 번이 돼? 1번, pretending이 돼야겠지.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면은 pretend가 가장이라 뭐뭐 인체하다라는 뜻을 몰란 거야. 이건 단어를 몰라서 틀린 거지 실제로 내용 자체는 되게 쉬운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끝에 조금씩 또 가보자. 야 걷고 말하고 행동해 또 나오지. 마치 뭐처럼 네가 이미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우해. 어떤 사람?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맞지?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우해. 마치 네가 had just won an award. 뭐? 네가 뭐 한 것처럼? 네가 상을 받은 것처럼. 왜 상을 받았는데? For being the very best person in your industry. 뭐? 너의 회사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을 받은 것처럼 말하는 거야. 됐어? 혹은 마치 뭐처럼 You had just won the lottery. 자, 너가 복권을 당첨된 것처럼 행동을 하라는 거지. 자, 됐습니까? 이런 걸 보니까 어떤 가장을 하라는 말이니까 정답이 1번이 되는 거네. 자, 됐습니까? 자, 근데 뭐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의 뭐 허언증 환자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해. 적당히. 겸손도 해야지, 당연히. 자, 됐습니까? 자, 이 글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이 빈칸을 풀어내는 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빈칸 추론은 중요해. 중요하면 주제야. 주제는 커넥팅과 픽 요소야. 이 픽 요소에서 선생님은 명령문을 활용했다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다음에 렉처 2 한번 들어가 볼게. 자, 렉처 2의 단어도 한번 쭉 봐봅시다. 자, 여기는 안 썼네. 자, 그냥 여기 보고 하긴 해. A bunch of 하면 한 웅큼의. 알겠지? Get involved 하면 관여되다. 그 다음에 surround 둘러싸다. Instantly 즉시.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Decline 거절하다. 너무 뭐 안 중요한 단어 없다. 알겠지? A bunch of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은 다 중요하고 고3에서도 많이 나와. 알겠지? 그래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써줘. 자, imagine. 자, imagine은 뭐냐? 왜 빨간색을 써놨습니까? 아, imagine은 있잖아. 예시나 일화가 나온다는 거야. 예시나 일화가 나오면 왜요? 얘는 예시나 일화는 있잖아. 주제가 중간 이후부터 나와. 알겠지? 그래서 예시가 나오게 됐을 때는 그 중간 부분을 유심하게 봐야 돼. 알겠지? 자, 됐어. 자, 한번 가보자. 일단 얘를 들어가기 전에 빈칸을 먼저 봐야겠지. 자, 빈칸을 먼저 보니까 하지만 뭐한 맥락 속에서, 일상의 맥락 속에서. 근데 그 일상이 뭔지 관계 부사가 콤마로 쏙 들어가 주네. 그 일상의 맥락 속에서는 People are not thinking deliberately.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네. How others are influencing them.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 그거 생각하니? 의도적으로? 안 하잖아.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런 맥락에서 뭐처럼 느낀다. 이 주어가 feels like the natural thing to do. 자, to do 하면 해야 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낀다. 이 얘기지. 자, 일단 뭘 잡아내야겠어? 뭔가 다른 사람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는, 인지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우리에게 끼친 영향을 인지를 안 하지. 우리는 보통 인지를 안 하는 그런 일상생활, 이게 뭐야? 우리의 일상이란 말이야. 그치?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뭐가 자연스러운 거냐? 뭐가 자연스러워? 자, 이것만 찾으면 끝나는 거네. 그치? 자, 요거 찾으러 가자. 됐어? 일단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걸 모르는 일상 속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다, 그런 얘기인 거야. 자, 가볼게.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봐. There are, 자, there are 나왔으면 주어 동사가 도치. 여섯 명이 있어. 어디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 With an actor, 자, 어떤 배우와 함께. 어떤 배우인지 명사 뒤에 PP 꾸며주면은 이건 과거 분사야. 연구자들에 의해서 고용된 배우야. 그 배우와 함께 탔다는 거야. 그러면 여섯 명 중에 다섯 명은 진짜 실험 대상자들이고 한 명은 연기자야. 자, 그 연기자가 drops a bunch of 한 움큼의 동전과 연필을 갖다가 떨어뜨렸어. 그들은 fall to the floor with a clatter. clatter 하면 여기 땡그랑 하는 소리지. 땡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이 땅바닥에 떨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뭐 하면서? As the elevator goes down floor by floor. floor by floor 하면은 층마다 이런 뜻이잖아.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서 여기서 as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치? 자, 이렇게 내려가면서 not one person 한 명도 moves the muscle. 이거 근육이잖아. 그치? 근육을 움직이지 않았다. 어떤 근육? To help. 도와줄 근육. 알겠어? 야,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단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 표현은 병신같이. 그치? 자, 일단, 실험을 했거든? 실험을 했는데, 자, 일단, 핵심은 뭐야? 아무도 안 도와준 거야. 그치? 얘가 지금, 떨어진 동전과 연필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거야. 맞지? 그러면 중요한 건 뭐야? 왜잖아, 왜?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안 도와줬지? 그게 실험의 목적 아니겠어? 맞지? 자, 그럼 한번 가보자. 왜 이 사람들이 안 도와줬는지. 자, 사람들, 어디 안에 사람들?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have to notice the actor. 자, notice 기억나, 얘들아? 이거 무슨 동사에서 봤는지 진짜 떠올리는 애들은 진짜 미쳤는데, 진짜. 어디에 있게? 힌트 줄게. 목적어 다음에 ing. 자,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지각동사다. 알겠지? 문어발 한번 펴봐. 그 문어발의 지각동사 파트가 보면 보다형, 듣다형, 기타형에서 기타형의 노티스가 있다. 알겠지? 자, 노티스 뭐? 알아차리다. 그 배우가 picking up the coins and pencils on the floor. 그 층에서 동전과 연필을 갖다가 죽고 있는 거를 사람들은 알아차리고 있었어. 막 죽고 있는 걸 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안 도와준 거야. 몇몇 사람들은 되게 불편하고 다소 좀 궁금했어. 아, 뭔가 좀 의아해했어. 뭔가 좀 궁금했다 이거지. Whether to get involved. 아까 get involved가 뭐라 그랬어? 연루되다, 관련되다 이런 뜻이잖아. 관련될지 안 될지. 자, 이게 뭐야? Whether이 의문사잖아.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하나의 명사구로서 사용이 된다 그랬잖아. 아니, 얘를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그게 연루될지 안 될지를 말하는 거야. 도와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 얘기야. 하지만, 자, 역시 역접형, 역접이 짱이야. 알겠지? 하지만 각각의 사람이 is surrounded, 둘러싸여 있었다. 누구? 다섯 명에 의해서. 어떤 다섯 명? Who are doing nothing.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다섯 명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다. 그래서 안 도와준 거 아니야. 이해됐어? 얘가 핵심이지, 얘가. 왜 안 도와줬어? 왜? 안 도와주는 누구 때문에? 안 도와주고 있는 그런 다섯 명. 나머지 다섯 명 때문에. 이해돼? 알겠지?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안 도와주는 그 다섯 명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가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해?
If the people knew they were 동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왔네. 오케이. 명사절 대절이 생략된 거야. 이렇다고 알았다면 뭐 하는 거를? 만약에 그들이 테스트 받고 있다는 거. 알겠지? BPP니까 수동으로 테스트 당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come to the aid of a stranger. 그 낯선 사람의 도움을 주러 갔을 텐데. 알겠지?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잖아. 이해됐어?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만약에 테스트를 내가 연구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도와줬을 거다 이거야. 근데 왜 안 도와줬냐? 나머지가 다 안 도와주니까. 그런 얘기라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그걸 찾으면 돼.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 정답 몇 번? 4번이지? 자, 우리는 그냥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라고 했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그런 거 인지 안 하고 있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뭐가 자연스럽다? 아까 뭐? 다섯 명의 그냥 묻어갔지. 그치? 다섯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도와주니까 나도 안 도와준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묻어갔다고. 그걸 내포하고 있는 게 뭐야? Get along with the group. 그룹에 따라가는 거. 자, 그래서 정답 4번이 되는 거다. 자, 일단 but 역접. 아까 했었지? but 역접이 역접 뒤에서 핵심 내용을 알려줬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요 but을 통해서 우리는 고를 수가 있었다. 자, 역시 역접. 역접은 빈칸에서도 중요하고 아까 얘기했었던 거, 그치?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빈칸을 풀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 주제. 어휘도 주제. 그래서 우리가 요지와 주제 제목 파트에서 그렇게 주제를 찾는 연습을 했던 거야. 왜냐면 어휘 문제를 풀고 빈칸 문제를 푸는데 주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고. 됐습니까?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자, 숙제 다 알지? 그치? 숙제를 다 아는데 내가 하나만 부탁할게. 프랙티스 1부터 6까지만 부탁을 할. 1부터 6까지 있지? 이거 풀 때 제발 얘 좀 잡아. 알겠지? 얘 잡고 선생님이 하듯이 주제 정하고 걔를 갖다가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픽 요소 찾고 이게 전부 다 책에 묻어져 있어야 돼. 알았지? 걔를 갖다가 연결성을 해줘야 돼. 안 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얘 풀면서 꼭 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렉처 1, 2 오늘 한 렉처 1, 2 굉장히 쉬웠지만 해석 한번 해봐, 구문에 맞춰서. 자, 그 다음에 오늘 나간 8지문 있지? 8지문 복습 프린트 하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 핵심 내용이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 자, 됐습니까? 지금 단어 잘 정리하고 외우고 있어야 돼. 자,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너희를 먼저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될 거야. 수요일날 오는 애들은. 알겠지? 그때 이제 포켓용 단어장 물어봤는데 진짜 하나도 모르고 있다. 그럼 진짜 엄청 빡치일 것 같아. 진짜. 개열받을 것 같아. 우리가 겨울방학 진짜 잘 보냈잖아. 그치? 알겠어? 잘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올 때 포켓용 단어장 완벽하게 잘 외워서 올 수 있게끔 꼭 좀 부탁할게. 알겠습니까? 자, 이번 주 금요일이나 아니면 이번 주 토요일이나 아니면 목요일까지 숙제 잘 해오고 자, 오늘 독해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